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나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면. 위험한 행동이죠.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잡기를 부르는 주문이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진짜 몸으로 접신되면 나오기 힘들어요. 그냥 허공에 다니는 거를 해가지고, 불러드리는 거, 들어오는 거잖아요.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딱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뭐 텔레비 영화로 보면 막 그런 것도 찍은 것들도 많더라고. 마지막 걔네들도 자기네들이 부딪히는 일이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거로 봤는데 내가 영화에도. 그렇죠? 악기일 수도 있고 선한 귀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라는 거지. 위험한 행동이죠. 나중에 나하고 접신이 다 딱 들어오면 못 나가면 그때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고. 나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면. 우리도 어떨 때요. 산에 기도를 가면 내 아버지다 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거를 해결을 못할 경우도 있어. 어? 그럼 내 아버지라고 앉혀놓을 수도 있는 거야.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귀신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 나중에 어떨 때는요.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걸 느낄 때가 들어와서 이제 기도를 저희가 3일을 기도를 해요. 내리. 그분이 진짜 아버지로 들어오신 건가, 거짓말을 빙자해서 아버지로 들어온 건가라고 기도 갔다 오면 3번을 기도를 해서 똑같이 나면 그때는 아버지로 온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야. 이 기도할 때 아버지로 들어올 때 말투가 틀려요. 나타날 수도 있고 금방 나타날 수도 있고 막 10년, 20년이 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거는 표출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안 좋은 거지. 남의 정신으로 갖고 살으니까. 많이 요새는 옛날에는 많이 나왔잖아요. 그냥 어떤 애한테 가가지고 집착해가지고 있다가 자기 행동을 하고 막 그러는 거. 텔레비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MBC 그런 데 말고 다른 방송국에서.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지. 7년의 사람이 있어. 그냥 갑자기 여기에 뭐 이렇게 뭐라 그래? 소름이 끼친다고 할까? 그렇게 오는 평범한 사람들도 그런 거 있어요. 왜 그러면 신기가 우리처럼 강도가 강한 사람들도 많아. 그러면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위험한 거지 그거를. 그 만약에 내 몸으로 접신이 딱 됐다면 그때는 위험한 거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호기심이고 귀신을 자기네가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연기로 보이는 그분들은 혼체들은 연기예요. 연기로 보이는데 어떻게 찍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살짝 연기처럼 이렇게 안 보여 우리 눈에 잘. 우리는 어떨 때는 시커멓게 슉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거를 언제 표출이 나오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내 몸에서 표출을 하냐. 계속 내 몸에서 아닌 것처럼 나라는 것처럼 인식을 하면서 살아나가는 게 있고 어떤 게 나중에 표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행동이 틀린 행동을 하지. 안 좋은 행동을 하든지. 가족에 안 좋은 일이 자기 자신이 먼저 안 좋은 거지. 그리고 어떤 생활도 잘 안 되고 취직하려 해서 취직도 안 되고 해방을 놔야 되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죠. 무당들도 어떨 때는 접신이 됐을 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귀신이 내 몸에 실리는 건데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그러는 거죠. 그 남자가 죽었던 남자가 팔이 잘렸다. 그럼 팔이 계속 아플 수밖에 없어. 어? 머리가 교통사고 나갔는데 됐다. 그럼 그 사람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 계속 머리도 아프고.